동남아시아 다수의 국가들이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회복 가속화와 외국인 관광객 및 투자 유치를 위해 비자 정책을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정부만 나몰라라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현지 매체들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는 은행 계좌에 최소 20억 루피아, 12만 7,174달러를 보유한 외국인에게는 5년에서 10년 동안 유효한 새 비자를 도입했다고 최근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새로운 비자 정책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부터 적용됩니다. 위도도 에카자 흐나자 인도네시아 이민국장 대행은 이는 특정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재정적 인센티브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앞서 태국은 이미 지난달부터 베트남을 포함한 50여 개국 관광객의 무비자 체류 기간을 30일에서 45일로 늘렸으며 은퇴자, 고액 자산가 및 투자자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는 최장 20년 체류가 가능한 10년짜리 장기 거주비자 프로그램은 파격적인 비자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